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을. 지금 잡지 않으면 빠르게 도망가버릴 가을을 한 방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올가을 여행의 시작이자 끝, 강진으로 출발합니다. 아니, 저는 제 키만한 갈대를 만나러 왔는데 갈대는커녕 이거 아주 물밖에 하고 너무 허허벌판 아니에요? 저 왜 여기로 데려오신 거예요? 대랑씨 이쪽으로 오세요. 저요? 네. 저 부르신 거예요? 네. 일단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 갈대가 많다고 했는데 왜 물밖에 없나요? 카약을 타고 물 위에 갈대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 저보고 요 카약을 타란 소리죠. 저 물 별로 네. 안 좋아해요. 네, 카약이 볼 때는 물 위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보이지만은 카약만큼 안전한 그런 레저 기구가 없습니다. 추위와 물로부터 지켜줄 방수복과 구명조끼까지 갖추고 안녕. 웰컴 투 강진만. 아참, 강진만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카약을 타기 전 만조 시간 확인은 필수. 자, 저희가 앞서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가봐. 강진만에서 카약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은 군동 석교천에서 마량항까지인데요. 오늘은 갈대가 모여있는 목리교에서 남포 축구장 사이를 체험해보는 걸로. 걸어 다닐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거는 제가 좀 짝꿍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하품이 나올 정도로 졸려와요. 그만큼 너무 평온합니다. 너무 좋아요. 최고급 세단 위에 올라탄 듯 편안한 승차감과 이마를 스치는 시원한 가을바람. 가만 보니 노도 안 좋고 유랑 리포터 진짜 자는 거 아니죠? 너는 자라, 나는 젖는다. 왕복 2시간 정도의 짧지 않은 코스지만 멀리 산과 바다, 갈대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 전혀 지루할 틈 없는 매력적인 강진만. 열심히 노를 저으며 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왔던 길이라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을 와장창 깨주는 가을 하늘과 갈대의 하모니. 아직 여름을 버리지 못한 푸른 갈대까지 가을빛으로 물들면 더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줄 텐데요. 바로 그 시기에 맞춰 열리는 제1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 축제. 만남, 소원, 사랑, 행복이란 테마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실 거지라. 선생님, 물 위에서 카약 체험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는 물 위에서 카약을 타셨으면 이제 육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대밭을 한번 즐기러 가보시죠. 자전거요? 자전거를 타러 가는 길에 만난 개 한 마리. 아, 여기 개가 있어요. 안녕, 어디로 가니? 너도 가을을 느끼고 있구나. 저보다 먼저 가을을 느끼고 있는 코끼입니다. 안녕. 누나가 던져줄게. 안녕. 누나 얼굴 기억하렴. 힙! 그 얼굴 꼭 기억할 테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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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이 강진만 갈대숲 일원이잖아요. 예. 자전거 코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강진만 해창만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약 20km 정도 됩니다. 왕복. 왕복 20km라면 시간이 자전거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이제 천천히 가면 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근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해안 자전거길과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 힐링 코스. 자전거가 없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을 위해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대신 선착순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땀도 식힐 겸 잠시 휴식 타임. 제가 약간 매눈이거든요. 예. 자전거를 타면서 예. 왼쪽, 오른쪽을 좌우를 둘러보니까 예. 갈대도 있었지만 좀 다양하게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갈대꽃이 이렇게 필 때 굉장히 아름답고요. 강진만의 갯벌하고 갯벌에 있는 짱뚱아랄지 또 인근 그 나지막한 산들하고 어울려져서 아마 다른 데서 보기 굉장히 힘든 이런 지역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도심 속에서 살던 분들이 와가지고
힐링도 하고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진만 네. 갈대숲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힐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을은 강진만 갈대숲이 최고입니다. 아홉 고을의 물길이 흘러든다는 뜻으로 구강포라고도 불리는 강진만. 예로부터 갈대는 물론 온갖 동식물과 철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곳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 강진만 일대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갈대숲을 가르는 생태 탐방로와 탐조대, 쉼터가 새로 지어져 풍경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죠. 여유롭게 탐방로를 거닐던 최유랑 리포터 앞에 나타난 한 여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앞길을 막는 자 누구냐? 뭐야 왜 저래 싸우는 거야? 여기서 그러치면 안 되거든요. 누군데 제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저는 강진의 문화관광해설사예요. 아, 선생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로 갈대밭을 걸어볼 차례. 지금 제가 오전부터 여기를 쭉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커요. 이곳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규모가 갈대숲이 지금 20만 평이에요. 굉장히 커요. 근데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연 그대로의 갈대숲이라는 거. 강진 군이 그동안 아끼고 아껴뒀던 오염되지 않은 순도 100%의 자연. 수면 위의 갈대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도 무수한 자랑거리가 숨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걸으면서 봤더니요. 갈대숲 밑에 이 뻘에요. 개도 보이고요. 제가 맞다면 짱뚱어 새끼인가요? 맞아요. 예, 예, 예. 뭐가 왜 이렇게 이곳에 많아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무슨 새도 있어요. 그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생태의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131종의 생물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여기가 아주 생명력이 강하는 먹이가 많다는 것이다거든요. 생명력 넘치는 강진만의 비결은 바로 바다와 강의 만남. 거기에 갈대가 가진 정화 능력이 더해져 다른 하구의 두 배가 넘는 생물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는데요. 가을에는 이 녀석이 찾아와 그 풍성함을 더합니다. 바다하면 강진, 강진하면 마량이잖아요. 여러분과 오전부터 지금까지 눈과 피부로 가을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가을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바로 가을하면 전어 먹으러 가시죠. 가을의 슈퍼스타 회로 무침으로 구이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맛의 반칙왕 가을깡패 전어. 강진에서 가을의 맛을 느끼러 왔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요 다른 지역에도 아무래도 전어가 나긴 하는데 유독 강진 전어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강진 우리 마량은요 청정지역이라 해가지고 민물과 그 바닷물이 섞여서 뻘이 얕하기 때문에 전어가 맛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만에서 잡히는 전어는 다른 지역의 전어에 비해 더욱 찰진 맛을 낸다고 해서 찰전어라고 부른다고. 정말 쫀득하고 찰지게 생겼죠? 그럼 이제 한번 맛을 봐야겠죠? 뭐 네. 전에는 깻잎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상추, 깻잎에 전어 무침 올리고 알싸한 마늘과 고추 한 쪽씩 더한 뒤 된장까지 말라 입으로 밀어 넣으면 어떠세요? 무침 맛 드셔보시고. 역시 제 입에서 가을이 들어왔잖아요. 이 맛이 무슨 맛이냐? 무침이다 보니까 새콤, 달콤, 야들야들. 거기에 전어살이 씹히면서 네. 너무 좋네요. 맛있어. 네네네, 맛있어요. 이번엔 양념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맛 전어회.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아주 초장과 된장이 곁들여서 전어회를 싸서 드셨는데 맛은 어땠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새콤달콤한 무침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아니요, 저는요 지금 이 전어회가 더 맛있어요. 뭐랄까 입에 딱 들어갔는데 이 전어의 그냥 그대로 순수한 맛 되게 고소하고요. 장가시들 씹히면서 달라요.
발기 단대요, 되게? 그렇죠. 네. 지금은 찬바람이 나서 전해가 지금은 제일 맛있어요. 아. 자, 마지막 한 방 전어구이. 살이 진짜 대동하네요. 맛있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바로 전어구이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며느리거든요.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전의 구이를 먹기 위해서는 돌아오셔야지 집에. 전국의 며느리들을 컴백홈이 아닌 고강진하게 만드는 전어의 맛. 여러분,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강진으로 어서 오세요. 흔들리는 갈대숲과 맛이 꽉 들어찬 전어가 있는 강진의 가을. 영상과 사진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 직접 느껴보세요.